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앞서 이성만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윤관석 의원을 불러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했고 윤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돈봉투를 뿌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강내구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